입니다. 시작. 오케이. 자, 이게요. 그렇게 해서 돈무치조로 유명해요. 나중에 아이하고 혹시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면 아이는 때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접시라도 두드리시라도. 예. 왜냐하면 사람은 화를 풀고 살아야 돼요. 화를 안 풀고 살면 여기 쌓여요. 제가 20대 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몸 나이는 60대래요. 왜냐면 성격이 지금은 안 그런데 너무 소심해서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분노를 안 해서 삭혀버리니까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대잖아요. 화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푸셔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내되 다른 사람한테 내면 싸우겠죠? 거울 보고라도 화를 내셔야 돼요. 거울 보고 내가 오늘 화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흐르는 걸 몰랐어요. 왜? 내가 여기서 엔도핀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다 같이 화내고 화 한번 내는 연습. 제가 화내는 연습, 분노 조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재수 없어. 자,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말은 화를 내고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얼굴은 웃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아유 못된 거. 아유 재수 없어. 또 무슨 욕이죠? 전 욕을 안 해서. 혹시 욕 잘하시는 거? 오, 너무 센서 지금 씨발 놈이네. 어머 놀랬어. 어유 어머니. 오 멋있다. 근데 그거는 공중파가 나가니까 못 보겠어. 자, 우리 그렇게 화를 내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화를 한번 내세요. 한번쯤은 스트레스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웃어주세요. 자, 이게 거울이다 생각하고 겹쳐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따라해주세요. 바로 나다.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웃으셔야 돼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웃으셔도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웃잖아요. 자기가 예쁜 줄 아는 엄마. 근데 본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웃으면 돼요. 다시 한 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억지로라도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제 시간 다 됐고요.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 선생님 집에 오늘 못 끝나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한 시간 동안 오케이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제가 오늘 저녁에 다 불냉면 사드릴 거예요. 오케이. 지금 냉면 삶고 있어요. 육수를 여기서 이미 다 뽑았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육수가 흐르고 있어요. 돼지고기 육수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오케이 한번 하실 거예요. 시작. 오케이. 자, 이왕이 옆 사람 수고했다고 오케이. 시작.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케이. 시작. 오케이. 서로 서로에게 다 잘 되라는 뜻으로 된다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된다.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 얼굴 보고 된다.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자, 오늘 제가 혹시 강의하다가 실수한 거 있으시면요, 나가시면서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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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 마시고요, 용서해 주실 거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실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부자 되시고 꿈을 이루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